애널리스트 포트입니다. 자, 오늘은 석유화학 업종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동욱 연구위원 모시고 종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내년도 전망을 해보는 시간인 거죠? 네, 예, 종목. 일단 그 코어롱 인더스트리부터 좀 살펴볼까요? 아, 네. 코어롱 인더스트리 뭐 내년 올해도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는 좀 증가를 했는데요. 저는 내년에도 좀 증가할 거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내년도 영업이익은 2,623억으로 올해 대비해서는 18.7% 증가할 거라고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마진율이 높은 아라미드 증설이 올해 내년도 1분기에 2,500톤 정도 있고요. 그리고 주력 제품이 이제 타이어 코드 쪽이랑 필름 쪽이 있는데, 이쪽 원재료인 TPA, MEG 가격이 좀 계속 하향 안정화되면서 거기에 따른 마진 개선 효과가 좀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뭐 CPI 필름이 뭐 향후 중장기 모멘텀인데, 4분기부터 물량 어느 정도 나가면서 내년은 가동률을 좀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실적 올해도 증가를 했지만 내년도도 좀 증가할 수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심하셔야 될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SKC 코롱 PI라고 자회사가 있는데요. 여기가 장부가액으로 333억 정도 되는데, 현재 매각 이슈가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코롱 인더 지분을 뭐한 3천억 정도 매각하게 되면은 한 2천억에서 2,500억 정도의 매각 차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재무구조 개선 및 향후 신규 투자 재원도 좀 확보가 될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모멘텀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결 자회사 중에 코롱 플라스틱이라고 있는데요. 3분기에는 실적이 썩 좋지는 않았었는데, 최근에 POM 가격들, 원가들 좀 개선되면서 POM 부분도 좀 4분기부터 뭐 10월부터는 좀 개선되고 있거든요. 그 효과가 연결 기준으로 코롱 인더 실적에 붙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 실적에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코롱 인더스트리, 아라미드 뭐 이런 것도 좀 살펴보나요? 네. 그래서 산업 자재 부분에 최근에 아라미드가 상당히 괜찮은데요. 코롱 인더의 아라미드는 이제 파라아라미드라고, 방탄이라든지 5G 케이블에 사용하는 특수 섬유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캐파가 연산 5천 톤 정도 되는데, 내년 초에 2,500 톤, 50% 이상 증설되면서 거기에 따른 수혜가 좀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아라미드는 뭐 코롱을 제외하고는 추가적인 증설이 없기 때문에 현재 업황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수요도 5G 수요 상당히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방탄용 수요도 최근에 좀 상당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코롱 인더의 산업자재 부분에 아라미드는 지금 상황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내년도에는 물량 증가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15년도에 그 듀폰이랑 소송이 있었잖아요. 그 벌금이 뭐 5년간 계속 납부가 됐었어요. 근데 작년 말 기준으로 한 570억 정도, 뭐그 전에 회계 처리는 됐지만 현금은 나가는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 미지급금 관련된 거를 다 처리를 했기 때문에 향후 캐시플로우는 상당히 가벼워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CPI 풀림 쪽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뭐 삼성 폴더풀도 상당히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화웨이라든지 뭐 최근에 모토로라 레이저 같은 제품들도 상당히 좀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고, 내년도 폴더블 시장 저는 추가적으로 좀 개선될 수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삼성 2차양 물량은 뭐 어느 업체가 공급할지 모르겠지만 중화권 업체들은 뭐 코롱 인더가 좀 침투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분기부터는 좀 의미 있는 실적이 좀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아웃폴딩 폴더블4는 CPI 필름이 두장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 추정 기준으로는 코롱 인더의 CPI 필름 라인 가동률들이 4분기부터는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봐서, 4분기 이 CPI 필름 실적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추세는 계속해서 폴더블폰이 늘어나게 된다면 뭐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모양이죠. 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의미 있게 경쟁사들이 뭐 그렇게 캐파를 많이 늘리진 않은 상황이거든요. 뭐 SKC라든지 SK 이노베이션 뭐 이런 업체들이 있지만, 제품 품질은 전 코롱 인더가 가장 좋을 거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추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코어랑 인사이트 살펴드렸고요. 그럼 두 번째 종목은 효성 첨단 소재네요. 네.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네. 효성 첨단 소재가 뭐 기본적으로는 펫 타이어 코드, 타이어 보강제를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부분에 이제 뭐 탄소섬유나 아라미드 같은 특수 제품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탄소섬유가 뭐 해외 사보다는 확실히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적자가 상당히 많이 컸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주요 뭐 고객처들 뭐 계약을 좀 체결했고 내년도에 추가적인 증설 2,000톤에서 4,000톤으로 늘어납니다. 거기에 따른 규모 경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뭐 마이너스 40억 정도 적자 날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지만 내년도는 흑자 전환할 수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효성 첨단 소재는 탄소섬유 관련돼서도 뭐 국내 1위 자동차 업체랑 뭐 어느 정도 뭐 계약을 좀 체결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완결되진 않았지만 요 물량들이 좀 확인이 되면 추가적인 탄소 섬유 매출액 증가가 좀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라미드고요. 뭐 서두에도 코롱인더 아라미드 말씀드렸지만 효성 첨단 소재도 아라미드 섬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작년에 뭐 일정 부분 적자가 났었지만 올해는 아라미드 가격, 뭐 5G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 발생하면서 마진율이 상당히 높아진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Q 제가 추정하는 거는 뭐 15% 이상 마진율 나왔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내년도도 추가적으로 뭐 추가적인 증설이 뭐 크지 않기 때문에 아라미드는 추가적인 마진 개선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내년도 실적은 어떻게 전망되고 있죠? 그래서 4분기가 타이어 쪽, 뭐 자동차 쪽 약간 비수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에 따른 재고 조정 때문에 4분기 실적은 3분기 대비 좀 하회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TPA, MEG 같은 원재료 가격이 지금 최근에 하락 계속하고 있고 서두에도 말씀드린 탄소섬유, 아라미드 실적이 내년에는 좀 턴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영업이익은 1,852억으로 올해 대비해서는 11.1% 증가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목으로 금호석유화학인데요. 네. 금호석유화학 또 부타디엔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금호석유화학이 이제 뭐 부타디엔도 만들고 있지만 부타디엔을 이용해서 SBR, BR, ABS 같은 합성 고무, 합성 수지를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부타디엔 가격이 최근에 좀 하향 안정화되면서 거기에 따른 ABS, BR, ABS 스프레드 개선 효과가 저는 좀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중국 쪽 납사 크래커들이 많이 늘면서 부타디엔 추출 설비도 같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좀 중국 쪽 부타디엔 생산량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부타디엔 가격은 내년에도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커서 거기에 따른 원가 개선 효과가 금호석유는 좀 내년도에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실적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작년 뭐 재작년 이제 고무 쪽도 조금 반등은 했지만 그 패널 유도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마진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최근에 수요도 안 좋고 증설들이 좀 많아지면서 마진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 영향으로 내년도도 내년은 뭐 올해도 조금 마진이 빠졌지만 내년도도 좀 마진이 좀 빠질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지만 합성 고무 부분 부타디엔 하향 안정화 효과가 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MB 라텍스라고 이제 고무 장갑에 들어가는 것들을 좀 캐파를 많이 늘렸어요. 세계 1위 캐파인데 여기가 좀 마진이 높긴 합니다. 그래서 금호석유는 MBR 라텍스 세계 1위 캐파니까 뭐 그리고 추가적으로 고무 부분에 SBS 같은 고기능성 고무 비중들을 상당히 많이 높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무 부분은 예상보다는 양호한 마진율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라텍스는 고무를 얘기하는 겁니까? 고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라텍스가 그냥 고무보다는 라텍스는 물 비중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물 비중이 50% 정도 이상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뭐 저 여행 가면 공장도로 다니면서 이렇게 견학하게 되는 거. 네, 근데 합성 라텍스가 있고 천연 라텍스가 있는데요. 천연 라텍스는 이제 천연 고무에서 뽑아내는 거고 합성 라텍스는 이제 SBR, BR 같은 이런 고무를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하나만 좀 더 질문드리면 네. 아람코가 상장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아람코 상장이 우리 쪽에 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석유화학 주가들이 안 좋았던 게 다 외국인들 순매도였잖아요. 그래서 아람코를 사는 좀 아람코 살라고? 그런 것들도 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닌데, 아람코가 이제 상장하면서 거기에 따른 자금을 다운스트림 같은 석유화학 플랜트를 계속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요거는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정유화학사들한테는 약간의 부정적인 움직임은 뭐 맞다라고 보시면 파이가 더 커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됩니다. 일단 뭐 제로섬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조금 좀 저기 그 손해를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